자, 오늘의 리뷰 아이템 대망의 롱패딩입니다. 사실 롱패딩 비교도 마음을 먹은 건 되게 오래됐는데 준비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다뤄드릴 거라는 거 직접 발로 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즈 스토커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아이템 대망의 롱패딩입니다. 리뷰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롱패딩은 안 하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서. 아, 그것도 있고 일단 브랜드가 너무 많고. 사실 롱패딩 비교도 마음을 먹은 건 되게 오래됐는데 준비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네. 그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다뤄드릴 거라는 거 직접 발로 뛰고 입어보고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질문은 롱패딩을 살 때 과연 무엇을 봐야 될까요? 스토커즈.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그럼 패딩에 대한 정보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패딩, 흔히 다운이라고 하시죠? 다운은 기본적으로 거위나 오리 같은 조류의 가슴털을 말합니다. 아, 여기가 솜털이고요. 저번에 우리 지우 유니클로에서 말했었죠? 맞아요. 여기가 솜털이고요. 나머지에 있는 털들이 깃털입니다. 기본적으로 솜털과 깃털을 이용해서 공기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팽창력을 좀 만들어서 바깥에 차가운 바람은 차단해주고 안쪽에 있는 열은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게 다운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동물 보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맞아요. 폴리 같은 다운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다운만큼 보온성이 좋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유 유니클로 편에서 말씀드렸듯 깃털과 솜털의 함유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솜털 깃털의 함유량이 8대 2, 9대 1이 있는데요. 저희가 9대 1이 프리미엄급이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8대 2, 9대 1 이 비율 차이는 보온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8대 2 비율이 제품의 빵빵함을 좀 잡아준다고 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패딩이 너무 빵빵하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사실 때 사실 무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거위랑 오리가 대표적인 다운에 사용되는 조류인데 둘 중에 뭐가 더 가볍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같은 양의 거위 솜털과 오리 솜털을 두고 보시면 무게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거위가 오리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깃털도 크고 솜털도 크겠죠? 그래서 필파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들 패딩 사실 때 필파워 많이 들으셨죠? 이제 패딩들 브랜드마다 필파워를 자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필파워가 패딩의 퀄리티를 되게 좌지우지합니다. 필파워란 다운의 보관력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제 다운이 눌러졌을 경우 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보관력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보관이 돼야 공기층이 다시 생기겠죠? 그래서 보온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50 필파워를 고급으로 치고요. 800 이상의 필파워를 최고급으로 칩니다. 근데 패딩을 보실 때 단순히 필파워만 보실 게 아니고 다운 함유량도 사실 보셔야 돼요. 동일한 다운 함유량의 패딩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만약에 필파워가 100이 차이가 난다. 여긴 700이고 여긴 600이다. 그러면은 보온성이 5%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큰 문제는 웬만한 브랜드에서 다운 함유량을 표시해주지 않아요. 다들 필파워 자랑들은 하시는데요. 그거에 따른 다운 함유량 표기를 안 해주시면 보온력에 대한 평가는 힘들다고 봅니다. 9대 1, 8대 2 이건 비율이고요. 정확한 무게, 여기에 얼만큼의 다운이 들어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겠죠. 정확한 표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난번 지유 유니클로 편에서 저희가 유니클로 심리스 파카를 칭찬을 많이 해주죠. 이제 다운 패딩에서 이제 마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감 처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 그 틈으로 다운 털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털들이 다 빠져나가면 보온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패딩을 사실 때 생활 방수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 방수가 되면은 그만큼 방풍력도 솔직히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제품을 사시는 게 득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다운 패딩을 사실 때 부피가 워낙 크니까 좀 나 넉넉하게 입고 싶어 하셔서 좀 큰 사이즈를 구매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보온력이 떨어집니다. 다운 파카는 웬만하면 몸에 핏되게 사는 게 보온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다운 비율은 80, 20. 이 솜털이 80이 넘는 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필파워, 필파워가 높은 게 좋은 거고요. 세 번째로 나와있진 않지만 다운 함유량이 높은 걸 사셔야 보온력이 올라가는 패딩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까지 지어봤으니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겠죠? 그럼 본격적인 리뷰로 넘어가 볼까요? Stalkers.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패딩을 세 종류로 데려왔는데 왜 그렇게 데려왔는지 약간 변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롱패딩 브랜드마다 나오잖아요. 다 살 수 없죠? 저희가 패딩을 골라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선 가격대별로 골라봤습니다.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에서 하나를, 20만원에서 40만원대에서 하나를 또 골라왔고요. 그리고 40만원 이상에서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다운 솜털의 함유량이 80% 이상인 아이와 거위털을 사용한 아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필요하신 정보들이에요. 한번 보시고 시작해볼까요? 자, 저희 기준 10만원대, 20만원대 선에서 데려온 롱패딩은 바로 이 아이인데요. 스파오에서 데려온 이 아이의 이름은 스파오 프리미엄 공용 구스 롱파카입니다. 가격은 199,000원이었는데요 매장에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129,000원에 깃깃했습니다. 컬러는 이게 카키 컬러고요. 그 외에 블랙이랑 화이트도 있었어요. 겉감은 100% 폴리로 되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비율은 80대 20 지켰고 거의 털로 되어 있는 파카였습니다. 그리고 스파워가 이번에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필파워 680! 이러면서 엄청 크게 써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필파워 680이면 꽤 높은 비율, 고급이에요. 중량은 395g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 그러면 여기 잠깐, 어? 그럼 다운 함유량 395g인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총 무게는 원단, 부자재, 디자인이 모두 들어간 무게이기 때문에 다운 함유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점이 있어요. 이제 공용 구스라고 해서 나온 요 아이 굉장히 깁니다. 라지 사이즈 기준 총 길이가 115cm였는데요 저희가 데려온 요 아이는 스몰 사이즈입니다만 제가 입을 예정인데요, 저한테도 깁니다. 근데 긴 패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롱 패딩이 길어서 롱 패딩이니까. 그럼 이제 디자인적인 면을 한번 뜯어볼까요? 우선 투웨이 지퍼를 사용됐어요. 이제 롱파카인데 투웨이 안 되면 속상하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그 투웨이를 덮어주는 부분이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는 근데 사실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끼기도 해서 조금 더럽죠. 진짜 많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벨크로를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롱패딩 똑딱인데 똑딱이 가끔 좀 하기 너무 어려워. 아, 딱 맞춰줘야 되니까. 붙이기엔 벨크로가 쉬울 것 같긴 한데. 총 길이가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트임이 돼 있어서 이걸 붙였다 뗐다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생활하실 때 편리함이 되겠죠? 그리고 주머니, 안쪽 주머니 속은 기모 처리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이드 주머니에 대한 면이 먹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슴팍으로 올라오는, 아, 손좀 자제. 가슴팍으로 올라오는 주머니에는 지퍼가 달려 있고요. 안주머니 또한 있었습니다. 저는 패딩을 살 때 이 부분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이제 목 안쪽을 보시면요, 기모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살에 딱 닿는 이 목 부분인데 기모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입는 순간 차갑거든요. 그리고 소매를 보시면은 한 가지 단점, 이중 소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슝슝. 여기 사이즈 조절 가능하게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네요.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일단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시죠. Stalkers. 저희가 20만원, 40만원 사이에서 데려온 다운 파카는 필라에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필라 에이스 롱 다운 자켓이었고요. 가격은 279,000원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컬러는 블랙이랑 화이트만 있었습니다. 겉감의 소재는 100% 폴리였고요. 충전재는 저희가 데려온 비율 8:1을 지킨 거위 솜털로 사용된 촉감이었습니다. 필파워는 550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정확한 필파워 수치를 안 적어두면 조금
100 사이즈를 기준으로 중량이 430g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기장은 100 사이즈 기준 무려 118cm. 저는 못 입어요. 다 원하시대요. 저희가 데려온 요 아이의 사이즈는 X 라지 사이즈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저희 편집자가 입으려고 산 거라. 편집자 거라 큰 사이즈로 샀는데 착샷은 키디가 해요. 제가 해요. X 라지까지 커버 가는? 일단 디자인을 먼저 볼까요? 디자인 보면은 일단 저는 가장 우와 했던 게 요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자석. 자석으로 여밍이 가능하더라고요. 좀 더 편리하게 한 것 같아요. 똑딱이 찾기 힘드니까. 그리고 2A 지퍼.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118cm인데. 언제 내려갈 거야? 못 내려가. 그리고 이제 양쪽 주머니 지퍼 여밍 가능하고요. 안에도 기모 원단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아이는 그 가슴 주머니는 없어요. 가슴 주머니. 아, 뒤고 뒤고. 안주머니는 지퍼로 여밍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요. 요 아이 근데 이렇게 상당한 기장감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옆에 트임이 없어요. 오, 그거 좀 난감한데요? 난감해요. 따뜻할 순 있는데 조금 난감합니다. 이제 소매 부분도 이중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크지만, 아주 조금 크지만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Stalkers. 마지막으로 준비한 패딩은 40만원 이상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요 친구인데요. 요 아이의 이름은 데산트 남녀 공용 부스 캐논 롱다운 자켓입니다. 가격은 42만 9천원이었고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있었는데 화이트로 준비를 한 게 아니고 키미 언니가 샀죠? 제가 입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90 사이즈고요. 재질은 겉감 폴리 100%에 충전자는 8:2 비율로 거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위 아니면 안 샀죠. 100 사이즈 기준 총 중량은 421g이었고요. 기장은 121cm였습니다. 요 기장이 아니라 100 사이즈 기준. 따로 필파워에 대한 정보는 못 구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돈 많이 냈는데 필파워를 모른다. 그럼 이 고가의 데상트 파카 한번 디자인을 뜯어볼까요? 우선적으로 2A 지퍼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똑딱이로 또 여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은요. 이 똑딱이들이 많으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석을 이용한 여밍이 됩니다. 주머니는 이제 이쪽에 하나 있는 것도 지퍼로 되어 있고요. 가슴 주머니도 지퍼로 여밍 가능하고요. 안쪽에 안주머니도 있죠. 그것마저 지퍼로 여밍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밖에 있는 주머니 4개 모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매 또한 이중 소매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목이 닿는 부분도 기모 처리되어 있어서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거를 사기 전에 제가 주의를 받았어요. 흰색 관리하기 힘들다. 얼마나 관리하기 어렵겠어 싶었는데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분들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화장이 닿는 순간 화장이 묻어버리고요. 밖에 지나다닐 때도 때가 좀 잘 타더라고요. 입어서 샀는데 조금 관리가 힘듭니다. 이거 되게 키미한테 잘 어울리는 롱패딩인데 한번 착샷 보고 올까요? Stalkers. 이렇게 해서 다운 자켓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고 저희가 데려온 아이들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다운 비율 솜털이 80% 이상인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필터 수치가 높은 걸 추천드립니다. 다운 함유량은 웬만하면 안 나와 있지만 조금 신경 써서 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